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예, 걸어서 소개하고 있는 부산 꼴통알배라고 합니다. 부산 꼴. 아, 통통통. 아, 통통! 자, 여기는 앞에 보이는 게 그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이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동네가 길천마을이라고, 이 동네 이름이 길천마을인데, 기장군에 있습니다. 기장군 길천마을. 오늘요, 1년마다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해당화 축제라 해가지고, 그 해당화 축제를 요 길천마을에서 아주 크게 앞에 보이는 무대에서 그 대한민국 그 대형 가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큰 공연 행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구경 겸 탐방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바다는 너무 조용합니다. 뭐 지금 아까 오다 보니까 그 원래 전철역에 제가 내렸는데 이 많은 어선들이 전부 다 그 원래 역 앞에 도로가에 전부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태풍으로 들어가니까 거의 뭐 옛날 매미급에 버금가는 그런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라고 하는데 바다는 막 의외로 파도는 그래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길천마을 해당화 축제인데 내가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뜬금없이 해당화가 씨 바다 있는데 무슨 해당화가 요 왜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해당화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어부가 자기 남편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와 가지고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가 해당화가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해당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송도 가면은 그 인어공주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그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인어가 됐다 해갖고 그 인어공주 동상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 또 어느 동네 가면은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개미 새끼가 돼갖고 개미가 됐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또 어느 동네 가면은 고기 잡으러 간 남편 기다리다가 바퀴벌레가 됐다 해갖고 또 바퀴벌레 동상을 또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어촌 마을도 있고 이렇게 각 어촌 마을마다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은 하나씩 다 있나 봅니다. 그래 결론은 이게 해당화가 왜 해당화냐 하니까 고기 잡으러 간 남편 기다리다가 그 부인이 해당화가 됐다고 지금 해당화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워낙 이제 민원이 많고 주변에 그 위험 지역이고 민원이 막 좀 자주 일어나는 편 옛날에는 엄청 일어났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뭐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원래 초등학교도 진짜 최신 신설로 다 해주고 요 지역 사회에도 웬만한 거는 막 다 해주거든요. 요 뭐 복지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민원이 뭐 있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큰 가수들 불러갖고 동네 이제 노인들 잔치나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 김연자하고 뭐 많이 와요. 김연자 오면 끝난 거죠. 그니까 한번 움직이면 또 몇천만 원인데. 저 앞에 저기 원래 초등학교입니다. 그 이 원래 초등학교 주변하고 뒷골목까지 싹 한번 보고 싶은 분은 제 영상 찾아보세요. 원래 초등학교 편 찾아보면 그 원래 초등학교 뒷골목하고 전부 다 싸그리마 다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 올리니까 어떤 그 출신자님이 아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자기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뭐 원래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좀 살았는 것 같더라고 옛날 어릴 때. 그래서 너무 추억나고 어릴 때 그 감정 그런 생각들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댓글 남겨져가 저도 참 보람되고 참 좋았었어요. 예. 또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분이 또 이 영상 보시면 저한테 또 댓글도 한번 또 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제 거기 궁금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화 축제입니다. 해당화 축제고 저 안으로는 들어가면 뭐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뭐 안 갈랍니다. 자, 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은 질퍽질퍽하고요.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일은 저는 그 목숨을 걸고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에 그 영상 촬영하러 갈 겁니다. 달고나.
야, 달고나도 이제 한물 갔구나. 옛날에는 저거 막 아들 줄 서 갖고 하더만, 아들 어르고, 그때 그 언제입니까? 그 뭐지? 그, 뭐, 내가 그걸 안 봤어요. 내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있잖아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영화. 예, 그거 한창 인기 있을 때는, 막 어느 동네마다 달고나 저거 진짜 그거 사람들 많이 했거든요. 자, 길천마을 축제 현장으로 지금 왔습니다. 자, 역시 축제 현장 하면 막 소주, 예, 막 한 잔 먹는 이런 거 빠지면 안 되지요. 자, 이거 또 바닷가에서도 또 자리가 막 펼쳐졌네요. 아따야. 국수. 이상입니다. 네, 멋집니다. 우리 안학나의 최혜정 단원입니다. 네. 그다음 이보경 우리 단원입니다. 그다음 성순의 단원입니다. 아, 따 많이 왔네요. 시골에. 극단 진례꽃 단장 홍순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이름은 해당한데 극단은 진례꽃 극단이네요. 오늘 참았다. 불꽃 축제도 마지막 시간에는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 뭐 제가 시간이 되면 보고 안 되면, 왜냐면 요 기차가 동해 남부선은 시간 간격이 30분입니다. 30분. 아, 오늘 김태현도 오네. 아기 호랑이. 김태현 아시죠? 그 미스 트롯에서 왜, 그, 애기, 그, 애기 있잖아요, 애기. 애기 가수. 여자 애기, 조그만 여자, 아, 알라. 예. 김밥 3,000원. 와, 지역축제 하면서 좀 심하다. 아이. 김밥 3,000원, 식혜 2,000원. 이제는 전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축제도 돈벌이 하려고 저래버리니까. 오는 손님들 조금 편하게, 좀 싸게 좀 먹이면 안 되나? 저, 아, 제가 좀 잘못됐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눔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지역축제면 동네, 그, 동네, 저, 자기 마을을 갖다가 알리고 그거 하는 건데 좀, 요는 이제 김희재 팬카페 회원들이네요. 김희재 짱이하고 요는 이제 김태현. 아, 요는 김태현 팬카페. 요, 또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김희재 팬이 상당히 많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그 길천마을 해당화 축제 현장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봐가면서 영상 촬영해갖고 또 따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희재가 아마 고향이 이쪽일 거예요. 울산이네. 아, 김희재가 하여튼 고향이, 아, 양지원이가 양산이고, 김희재도, 김희재 고향이 어디더라? 은간도는 오네. 자, 오늘 은간도입니다. 은간 오고, 나태주 오고, 예, 그 다음에 김태현 오고, 뭐, 대충 그 정도네. 좀,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 및 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